자, 드림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트마스터의 디아블로 2 드림딘 강좌. 우선은 드림딘 같은 경우에는 우선 뭐 5K 심장, 3 스킬 모든 3 스킬 상승, 그다음에 빠른 캐스팅 속도 증가,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수수께끼, 텔레포트를 쓸수 있는 수수께끼. 그다음에 꿈이라는 아이템 있죠. 이 꿈이 드림딘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꿈. 그다음에 마라, 이제 아믈렛 중에서 가장 비싸다는 마라. 마라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저항력이 25가 붙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아뮬렛이라고 보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부츠는 스캐럿 부츠, 그다음에 조던링, 쌍조던링. 왜 조던링을 쓰느냐? 모든 스킬을 일식 상승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조던링을 많이 씁니다. 마찬가지로 스웹도 1 모든 스킬 상승 플러스 20% 매우 빠른 캐스팅 속도 증가. 빠른 캐스팅 속도 증가라는 것을 봤을 때는 스킬이 20%가 더 빨리 써진다라는 거예요. 즉 딜레이가 20%만큼 더 없어진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장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뱀파이어 글러브를 꼈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매피장, 뭐 메피스토 장갑이라는 그런 걸 많이 끼는데, 뱀파이어 장갑을 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 20% 상처 악화를 시키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뭐, 애니참 같은 것도 뭐, 1 모든 스킬 상승, 그 다음에 16 모든 능력치 상승, 모든 저항력 상승까지, 그 다음에 추가적인 경험치 획득, 상당히 비싼 아뮬렛, 참이라고 해야 되죠? 네, 비싼 참이라고 할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참도 하나씩은 캐릭터마다 구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횃불도 뭐, 3 모든 팔라딘, 그 다음에 모든 능력치, 모든 저항력, 상당히 좋은 참인데, 이두 참은 상당히 비싸죠. 이두 참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제가 또 다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아이템을 모두 다 뺄게요. 이렇게 뺍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스킬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음도 다 버리고요. 이게 노가다예요, 빼는 거는. 아, 그리고 또 W 키를 누르게 된다면은 이쪽 이 아이템을 볼 수가 있는데요. 콜투암스라는 것을 봤을 때는 배틀 커맨드, 배틀 오더스, 배틀 크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바바리안 함성, 즉 스킬을 좀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 함성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원래 팔라딘을 쓸 수가 없지만 이 아이템을 끼게 된다라면은 그 스킬을 쓸 수가 있다라는 장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모너크 또한 스플리터 모너크 같은 것 또한 이제 투 스킬 상승이고, 만화와 생명력을 상당히 많이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팔라딘에서 없어서는 안될것중 하나죠. 자, 이렇게 모든 걸다 뺐네요. 드림딘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선은 스탯을 보죠. 힘이 25, 민첩 142, 생명력이 343. 즉, 힘을 최소화시키고 민첩력은 이제 한140 정도 때, 생명력 올, 에너지는 절대 찍지 마십시오. 힘도 찍지 마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선은 생명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선은 뭐 몬스터가 공격을 하더라도 맷집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스킬 같은 것도 보죠. 레지스트 라이트닝과 그다음에 셀베이션, 즉 방어를 하기 위한 오로라 생성, 즉 저항력을 강화시키겠다라는 거죠. 이두 개만 20씩, 20이 만땅이거든요. 디아블로 2에서는 20씩만 찍어주시면 되고요. 공격 오로라 같은 경우에서도 이 컨빅션을 찍기 위해서 컨빅션을 12개 정도 내지 15개 정도만 찍으시면 됩니다. 컨빅션을 찍기 위해서만 스킬을 하나하나하나, 나머지 스킬은 별로 쓰지도 않는 스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대로 컨빅션을 찍기 위한 길만 찍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외워두시는 게좀더 쉽죠. 그다음 전투 스킬 같은 경우에서도 이 스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개를 찍어주시는 게 좋고, 레벨에 따라서, 전 아직 레벨이 모자라서 스킬 포인트 장이 없네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홀리쉴드 무조건 1순위입니다. 홀리쉴드는 20을 무조건 찍어야 돼, 무조건. 마찬가지로 홀리쉴드를 찍기 위해서 스킬을 하나하나 찍어주시는 것도 좋고요. 홀리쉴드와 그 다음에 스마이트, 그 다음에 컨빅션, 그 다음에 뭐 셀베이션, 그 다음 레지스트 라이트닝,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뭐 힘이 25고 민첩이 140인데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 이 아이템을 모두 다 끼게 된다라면은 I am overburdened. 상당히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I can't 보여드릴 수가 use this 있습니다. yet.
자, 끼고요. 자, 됐죠. 아까 힘이 25였죠? C버튼을 이용해서 다시 스탯을 보겠습니다. 힘이 155예요. 상당히 강력합니다. 힘이 155라는 것은 진짜 뭐 아이템 빨로 한 130 정도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하죠. 아,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런 아이템을 어디서 구해요? 특히 수수께끼 같은 것은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룬이 있는데 이 룬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만들 수도 있고 조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몬스터를 잡아서 나오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만들어져 있는 거를 사는 게 시간적으로나 이제 구입하는 모든 면에서 좀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걸 구입할 때는 어떻게 구입하느냐? 제가 그거는 이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런 거를 뭐 글을 올리면서 이런 거 구합니다 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밖으로 나가서 참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우선 트레이드 방이 있어요. 트레이드 어쩌고저쩌고 트레이드 어쩌고저쩌고 사람이 많은 이 방으로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액트 1에서 많이 몰려 있는데요. 뭐 아마존 뭐 뚜껑은 뭐 헬멧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삽니다 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플레이어에게 거래창을 띄워주고 헬멧을 올려주면서 상대방도 뭐 원하는 뭐게 있겠죠? 그걸 올려주면서 각자 올려주고 승인 버튼을 양쪽 모두 승인을 하면은 아이템이 교환이 되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트레이드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원하는 아이템을 구하기는 좀 쉽지 않아서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해서 그 자신이 글을 올리거나 아니면 뭐 팝니다 글을 올리는 사람에게 쪽지를 날려주면서 바로 거래를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이 드림딘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실전을 통해서 말씀드릴 건데 한 가지 드림딘에게 팁이 있어요. 우선은 이 용병이 있죠. 이 용병 같은 경우에는 우선 5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 용병에 아이템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차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이 고맙군 이렇게 포션도 또한 줄 수가 있습니다. 디아블로 2 같은 경우에는 이 용병을 따로 컨트롤 못하고 그냥 컴퓨터가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지원 사격을 해주는 것 뿐인데 디아블로 3에서는 달라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디아블로 3 같은 경우에는 뒤에 바바리안이고 이 앞이 용병인데 이 용병 같은 경우에는 직접 움직이면서 공격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스킬을 써주면서 컨트롤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려주는 거. 자, 포션 같은 것도 불 같은 것도 던지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용병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디아블 3 상당히 기대되고 용병에 따른 뭐 스킬이나 뭐 아이템 같은 것도 추가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디아블 2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드림딘의 그 용병에 대한 거를 마쳤고 그 드림딘의 그 버그 아닌 버그라고 말씀드리는데 중첩 데미지를 올려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꿈이라는 아이템이 있는데 이 꿈이라는 아이템에서 이 용병의 헬멧을 왼쪽부터 바꿔주면은 중첩 데미지가 하나씩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이런 건 한 75번 정도에서 한 10번 정도로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숫자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는데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아요. 하지만 이게 노가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건 적절히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드림딘에 대해서 실전에서 활용되는 것은 제가 잠시 후에 실전 편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